금속이 되게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차가운 소재인데 그거를 다루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보다 보면 차갑지 않은 성질을 느끼게 돼요. 광을 냈을 때 처음에는 쨍하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에이징이 되고 그 광이 점점 죽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되게 사람과 되게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. 드립 커피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제 커피팟이 없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서버와 드리퍼와 그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. 이거를 굳이 다 따로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시작됐어요. 이거를 좀 더 쉽게 따르고 좀 더 쉽게 드립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제품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. 렉서스의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차를 사는 사람들은 본인이 만족해서 사는 거거든요. 1인용 커피팟이 내 자신을 위해서 쓰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기존에 있는 2, 3인용보다는 좀 더 작게 디벨롭 시켜봤습니다. 공장에서는 약간의 알값을 잘 조정을 못하세요. 알값이 조금이라도 뒤바뀌면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거를 조정하려면 무조건 제가 해야 돼요. 어떤 기술이 됐든 가치관이 됐든 장애인은 고집인 것 같아요.